안녕하세요. 자, 그 기출 문제 이걸 다를 푸는 게 아니고요. 요번엔 두 시간에 이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저 중요한 걸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답 체크도 잘못되는 게 한 두 개 정도 있었다 보니까. 자, 봅시다. 자, 4페이지.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지적법 4페이지. 아, 내 찾을 동안에 기다려줘야 되나? 얘기. 자, 됐어요? 자, 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입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자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자, 여기서는 뭐가 들렸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지적소관청을 배웠죠.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장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뭡니까? 자치시장 들어가고 시장 들어가지요. 시장에 뭡니까? 특별자치도 내에 행정시장 포함하지요. 포함하니까 요거는 어느 시장과 어느 시장이에요? 제주시장과 뭐라고? 서귀포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비자치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된다 되어 있죠. 비자치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된다. 자치구를 두는 시장도 제외된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시장은요, 구를 두지 않는 뭐라고? 시장,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군수 나오고 구청장 나오지요. 구청장은 비자치를 두는 구청장은 포함합니다. 요건 자치구를 두는 주장도 포함한다 봐야 돼요. 그럼 구청장이 다 뭐라고? 지적소관청이지요. 근데 우리 요거 옛날에 배웠죠. 이 토지에 관련된 사무는 뭡니까? 무슨 사무다? 국가사무지요. 토지에 관련된 사무는 무슨 사무다? 국가사무로예요. 그럼 이때 지적소관청의 의미가요, 지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뭡니까?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아서 토지사무를 처리해 줍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국정주의가지요. 저건 지자체의 의미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미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미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여기 지자체 때문에 틀렸어요. 지자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지목은. 자, 지목은 뭡니까? 형상이에요. 우리 용도지목이에요. 용도지목이지요. 자, 3번은 맞지요. 3번은 이거 주의 좀 해야 되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이에요. 맞죠?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 도면 내카만 틀려요. 도면은 모두 들어간다. 임야도 들어가잖아요. 자, 3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4번에 토지의 표시 6개 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기억나지요? 6개. 자, 그 다음에 좌표는 뭡니까? XY입니다. 거기에 보면 XY 경위의 좌표 되어 있죠. 거기 틀렸고, XY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요걸 평면 직각 종행 선수치라 합니다. 요 XY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한다? 평면 뭐라고? 직각 종행 선수치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한번 봐요. 자, 여기에 이 좌표가를 구합니다. 여기에 1, 2, 3. 여기에 1, 2, 3. 그럼 여기에 X축이고 Y축인데, 자, 여기서 봐요. 요 좌표값이 얼마예요, 저게? 2와 2지요. 2와 2면, 여기 평면이지요. 그 직각이지요. 직각, 평면, 직각, 종선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2잖아요. 여기 X고. 그 다음에 횡선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요 2지요. 요걸 뭐라 한다? 평면, 직각, 뭐라 한다? 종행선수치, XY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 이 법 조문에는 보면요, 평면, 직각, 종행선수치, 이래 나와요. 근데 우리 보통 이런 말 잘 안 쓰고 그냥 뭡니까? XY 하잖아요. 이해됐어요? 여기 틀렸고. 평면, 직각, 경위의 좌표를 뭐로 고쳐야 돼요? 평면, 직각, 종행선수치, 이렇게 고쳐야 돼요. 평면, 직각, 뭐라고? 종행, 뭐라고? 선수치,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볼게요.
토지의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은 맞지요. 우리가 이 기억납니까? 토지 등록할 때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 했지요. 1번은 맞는 지문인데, 자, 그러면 2번 있지요. 2번. 지적소관청을 토지의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신청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왜 틀렸어요? 이거 수업시간 몇 번 강조했지요? 토지 이용이에요.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토지 이동입니다. 이용이 아니고 뭐라고? 토지 이동입니다. 이 수업시간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자,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은요. 우리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보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해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한테 신청한다 해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겠죠. 틀렸고. 그리고 자 4번에 여러분 지목은 한번 정하면 일시적 용도로 못 바꾸지요.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영속성 원칙하지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분모가 100단위나 경계점 잡혀도 높으면 뭐라 했어요 제가? 최소 단위가 0.1이라 했죠.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해야 돼요. 0.1로 해야 돼요. 0.1로 해야 되지요. 0.1로.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6번, 7번 문제. 자,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를 풀면 7번 문제 그냥 해결됩니다. 자,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아, 그리고 중간에 요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예습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어. 그러면 중간에 넘어간 중에 어떻게 돼? 좀 궁금하다 싶으면 이렇게 손들면 내가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뭘 붙인다? 3 붙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 경우 을을 넣는다. 맞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3번하고 5번하고 옆에지 이거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 기억납니까?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지번 부여는 원칙이 뭐라 했어요? 원칙이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한다지요. 자,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합니다. 여기 원칙이잖아. 근데 이걸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 딱 했지요. 준용하는 경우가 같이 쓰이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축척 변경 시에 지번 부여나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시에 지번 부여나 또 지번 변경이지요. 여러분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이해됩니까? 여기 다 뭐예요?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럼 봐요. 7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7번의 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죠. 방금 적어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해돼요? 7번의 답이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자, 3번 한번 봐요. 6번에 3번 한번 봐요. 6번에 3번 보면 축척 변경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붙여서 지번 부여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요건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에 지번 부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한다? 원칙이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한다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5번도 뭡니까? 봐요. 5번 행정구역 개편 5번에 두 번째 줄 보면 어떻게 돼요? 지적 확정 진행을 실시한 지번 부여 준용한다. 맞죠? 맞고. 4번 있죠. 4번. 자, 이거 기억납니까? 자, 4번 이거 한번 봐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집원, 2집원, 3집원, 4집원, 5집원, 6집원 있고 이게 최종 집원 20집원입니다. 자, 여기에 바다하고 여기에 바다하고 여기에 바다지요. 바다입니다. 요렇게 바닷물을 매립했지요. 매립하면 뭡니까? 원칙이 어떻게 된다 계세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부분을 부여한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거 몇 집원? 6-1 하면 안 되지. 6의 1이잖아. 6의 1. 됐죠?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뭘 부여한다? 부분 부여하지요. 근데 예외가 세 가지 있다 했죠. 예외가 뭡니까? 최종 본번에, 본번의 다음 본번 말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했죠. 부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세 가지가 있죠. 자, 하나는 최종 집을 인접돼 있죠. 그럼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죠. 얼마? 20일.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 여기 인접지인지, 여기 인접지인지 불분명하죠. 그때는 뭡니까?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죠. 얼마? 22. 그 다음, 여러 필지지요. 여러 필지.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에요. 그럼 얼마다? 23, 24, 25. 이렇게 부여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그리고 지목은요, 여러분이 쭉 하면 돼요, 이거는. 쭉 하면 되고. 그, 하나를 볼게요, 여러분. 그, 12번 있죠? 12번에, 우리 그, 답을 체크를 잘못했는데, 12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그 답 체크에는 3번 되어 있어요. 12번은 뒤에와 답 있잖아요. 뒤에. 답이 있는데, 뒤에 답이 몇 번 되어 있어요? 뒤에. 자, 저 끝에 봐요. 예, 답이. 어디에 있어요? 자, 보면. 12번에 3번 되어 있죠? 3번 되어 있잖아. 그걸 몇 번으로 고쳐라는 거예요? 2번으로 고쳐요. 자, 2번으로 고쳐요. 자, 2번. 3번은 저 틀렸습니다. 왜 틀렸나 봐요? 3번 봐요. 과실을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 뭡니까? 과수원 맞죠? 근데 주거용 건축물지는 뭐라 했어요? 과수원 내에 건축물을 뭐라 했다? 대캐지요. 기억납니까? 세 가지 있잖아. 세 가지. 과수원 내의, 묘지 내의, 목장 용지 내의 건축물은 지목이 뭐다? 됩니다. 과수원 내의, 묘지 내의, 목장 용지 내 건축물의 지목은 뭐다?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2번이 창고 용지입니다. 2번 창고 용지고. 자, 그렇게 하고. 지목은 여러분이 쭉 하면 됩니다. 좀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4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말뚝뚝으로 표시한다. 맞죠? 2번에 봐요. 해면에 접할 때는 뭡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자, 바다는 뭐라 했어요? 평균 해수면이에요. 최대 만조의 수면이에요. 최대 만조의 수면이 경계지요. 자, 무슨 수면이 경계다? 최대 무슨 수면? 만조의 수면이 경계입니다. 자, 2번 틀렸죠? 자, 3번 있죠? 3번. 자, 3번도 시험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 매매 등을 분할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말뚝을 박아놓고 분할해야 되겠죠? 그럼 경계점 표지가 뭐예요? 말뚝이죠, 말뚝. 그 다음에 5번에 뭐 했어요? 재방해를 풀려할 때는 안쪽 깨 부분이에요? 바깥쪽 깨 부분이에요? 바깥쪽 깨 부분이죠? 맞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요거 무슨 말이냐 봐요. 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을 때 여기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요걸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걸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은 걸리게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근데 예외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여러분, 법원의 판결로 뭐라 하세요? 뚫어라 하면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겠죠.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공공사업 등의 지목이 될 토지를 분할할 때. 이때 글리기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도로고, 여기까지 공원이에요. 그럼 역시 뭐하게 할 수 있다? 글리기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지구의 경계를 분할할 때, 경계를 분할할 때 요까지가 A사업지구고 요까지 B사업지구 글리기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도시군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자, 요럴 때는 막 할 수 있다? 글리기 할 수 있습니다. 글리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지요. 2번. 자, 15번 문제. 자, 이거 15번 문제는, 자, 봅시다. 15번 문제는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나지요? 어떻게 되면 경계 결정할 때, 고저차가 없을 때는 경계가 돼요. 중앙이라 했지요. 자, 고저차가 없을 때는 경계가 돼? 중앙.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고저차가 있죠. 고저차가 있잖아요. 있을 때는 경계가 돼요. 하단부지요. 자, 무슨 부? 하단부.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도로, 국어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죠. 그때는 경계가 되다. 상단부지요. 그때는 경계가 돼? 상단부고. 바다는 무슨 수면? 최대 만재의 수면이고, 제방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의 부분이고. 근데 주의할 것은 요 세 개가 특징이 있죠, 특징. 요 세 개가 특징이 뭐냐? 요 세 가지가 소유권이 다를 때는, 자, 뭐가 다를 때는? 소유권이 다를 때는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경계 결정됩니다. 자, 소유권이 다를 때는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경계가 결정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은 방금 했는 거지요. 방금 했는 거 봐요. 2번, 3번, 4번, 5번이 글리기 할 수 있는 경우지요. 방금 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2번, 3번, 4번, 5번. 여기 글리기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이 돼야 되지요. 1번이 돼야 되고. 자, 17번 문제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면적은 토지대장이 면적을 등록합니다.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요, 면적을 등록 안 해요.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뭘 등록하지 않느냐 하면요,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척, 이런 것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척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답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지적도의 축척이, 자, 제가 이런 말 했지요. 분모가 100단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뭡니까? 최소 등록 단위가 소수점 한 자리 겠지요. 맞고. 그 다음에 축척이 1000분의 1, 또 축척이 6000분의 1은 뭡니까? 정수로 등록한다 겠지요. 맞죠? 정수.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뭡니까? 최소, 무조건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최소 등록 0.1 겠지요. 맞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면적이 계산한 값이 1029.551이 나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뭡니까? 무조건 분모가 100단위로 취급하라 했잖아요. 100단위로 취급하니까 소수점 한 자리 등록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0.05를 초과했죠. 0.051이니까. 그럼 0.05를 초과하면 올리죠. 올리니까 얼마입니까? 1029.6으로 등록해야 되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 되죠. 몇 번? 4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 지적 공부는 여러분이 쭉 책 보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 쭉 보시면 됩니다. 되고. 다만,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15페이지 있죠,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자, 일단 여러분, 이 지적 공부가 만약에 시험 나오잖아요. 시험 나오면, 이걸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지적 공부가 시험 나오면은, 이 등록사항이 주로 시험 나와요. 그럼 등록사항을 다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 80개, 90개 넘잖아요. 그걸 우리가 외울 수 있다 했어요? 못 외운다 했어요? 못 외운다 했지. 그럼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말 했죠. 그걸 다 못 외우니까 최소한 뭡니까? 개간 칠 때지요. 요 정도는 외워놓고 시험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끼 맞춰봐요. 문제 풀 때. 그걸 해결 안 되면 찍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게 뭐예요? 소재와 집언이지요. 자,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게 뭐예요? 소재와 집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안 되는 거 있죠? 등록이 안 되는 거. 자,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뭐가 등록한대요? 경계와 좌표가 등록이 안 돼요.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뭐가 등록 안 된다? 경계좌표. 자,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있지요. 요거는 뭐가 등록 안 되느냐?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등록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등록부로 뭐가 등록한다느냐 하면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척이 등록한대요. 자,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뭐가 등록한다느냐? 면적, 고유번호, 좌표, 소유자, 토지의 이동사유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 뭘 배웠느냐 하면요. 우리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지요. 자, 무엇에 의해서?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거리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렇지.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고 어디 등록사항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등록사항이다? 지적도의 등록사항이에요. 무슨 도에? 지적도. 지적도.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분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보면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나열한 것은 자 1번에 집어넣어 등록해요. 토지도움 사유는 뭡니까? 이 토지대장에만 나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 나오고 그다음에 경계하고 지적기준점 위치는 여기가 어디 나와요? 지적도 임야대 나오죠. 경계점 좌표도 안 나와요. 그 좌표 나오고요. 건축구조 위치 지적도 임야대 지적도 나오죠. 지적도. 그 다음에 면적 안 나오지요? 면적 안 나옵니다. 그럼 나오는 것은 답이 2번인데, 부호 보득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 한번 봐봐요. 좌표 등록부. 여기에 부호가 있죠, 부호가. 1에 XY, 2에 XY, 3에 XY. 여기 뭡니까? 그리고 부호독 하는 거 있죠? 부호도. 1에 XY 값, 2에 XY 값, 3에 XY 값, 4에 XY 값, 5에 XY 값, 연기시대 부호도지요. 그럼 봐요. 요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대장과 도면의 무슨 성격의 장부다? 중간적 성격의 장부라 하지요. 자, 여기 무슨 등록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지요. 그래서 부호, 부호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좀 할 것은요. 요 고유번호 하는 거 있죠, 고유번호. 이게 작년에 바뀐 점이 있는데, 우리 고유번호 여러분 기억납니까? 고유번호는 총 몇 자리예요, 총? 19자리입니다. 총 몇 자리다? 19자리. 자,
시도 자리가 두 자리고요. 시군구 자리가 세 자리고, 읍면동 자리가 세 자리고, 리 자리가 두 자리입니다. 여기 무슨 구역이에요? 행정구역이지요. 행정구역은 총 몇 자리다? 열 자리. 이 소재가 열 자리잖아요. 열 자리고. 의 이럴 때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이럴 때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이럴 때는 무슨 대장? 임야대장이지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여기 3, 이게 뭐였어요? 경계점 좌표도 높였어요. 자, 무슨 높부? 답해도 지금은 뭡니까? 거의 바뀌었죠. 여기에 대장금으로 3번을 적어야 안 적어요? 안 적습니다. 3번 하는 게 없어요, 저는. 3이 없고, 이게 본번 몇 자리? 본번 네 자리. 부번 몇 자리? 네 자리지요. 부번 네 자리입니다. 여기 지번이지요. 지번은 총 몇 자리다? 여덟 자리지요. 그럼 여덟 개, 한 개, 열 개. 총 몇 자리? 열아홉 자리지요. 근데 여기 주의점 해야 될 것은 경계점 좌표도 뭐 고유번호는 두는데요. 무슨 번호? 대장구번호 3번 가는 것은 지금 기록해요? 기록 안 해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계점 좌표도 높은 무슨 번호는 두는데? 고유번호는 두는데, 대장구분번호 3번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작년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답이 2번 됩니다. 자, 여러분.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자, 봅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지요. 옳은 것은. 자, 보면. 이게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기에 뭡니까? 그거죠. 지적도잖아.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 측량은 무슨 측량으로 해요? 경위의 측량으로 하고. 측량은 무슨 측량? 경위의 측량하라고. 면적은 뭐로 계산하냐면요.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에요. 면적은 무슨 계산법? 좌표 면적 뭐라고? 계산법입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인데, 좌표가 나오니까. 그럼 자, 1번 한번 볼게요. 73회 2에 대한 면적 측정은 전자 면적 측정기다. 틀렸죠? 1번 틀렸죠? 좌표 면적 계산법입니다. 자, 무슨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 자, 2번 한번 봐요. 거기에 73회 2 보면 22.41 하는 거 있죠? 찾았잖아. 여기 뭡니까? 요거 봐요. 요 경계점과 경계점의 거리지요? 거리인데 요거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거리니까. 자, 여기에 나와요. 요 경계점 좌표도 여기 나오지 않지요? 어디 나오면 여기 나오잖아. 그만,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온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지역도에 나온다. 시행지역이 지역도 나오지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분이죠. 자, 3번. 본 경계 보건 측량은 도면을 설치한다. 우리 여기 옛날에 수업시간에 기억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한 것은 이 도면에서 말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음. 동안 한번 지적했죠. 수업시간에. 이 도면에서 말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측량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측량할 필요 없죠. 이 지역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 없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측량은 본 도면을 실시한, 틀렸죠? 본 도면을 실시한데요.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까지 측량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못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넣는다. 자, 여러분, 면적은 아까 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73의 2에 73의 2가 어디 있어요? 73의 2가. 이거 주대 있죠? 73의 2가 뭐 돼 있다? 주대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 지목을 기록할 때 있죠? 지목을 기록할 때, 자, 지목을 기록할 때, 우리 총 몇 개의 지목이 있어요? 28개의 지목이 있죠? 8개의 지목이 있는데,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지목을 어떻게 기록해요? 코드 번호 플러스 무슨 명칭? 정식 명칭이에요. 그럼 정식 명칭이라는 것은 줄임말이 있다는 거예요? 줄임말이 없다는 거예요? 줄임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수원으로 등록할 때 뭡니까? 3,
뭐 이렇게 이게 코드 번호예요. 3 과수원 이렇게 합니다. 줄임말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다가 지목을 등록할 때는 뭐로 등록해요? 부호로 등록하지요. 자, 뭐로 등록한다? 부호로. 근데 24개의 지목은 무슨 글자? 첫 글자지요. 첫 글자. 그러니까 임야를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뭐로 한다? 임. 과수원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뭐로 한다? 과. 이렇게 합니다. 근데 4개의 지목이 있지요. 4개의 지목은 차문자로 기록해야 되지요. 여러분, 차문자가 뭐예요? 두 번째 글자잖아.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한다겠어요? 차장천원 기억납니까? 차장천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차장은 뭐로 합니까? 왜 주로 안 하고 차로 해요? 주유소가 주, 주차장은 뭐로 한다? 차. 그럼 저게 주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예요? 주유소입니다. 알겠죠? 주차장은 뭐로 해야 된다? 차. 공장용지는 왜 공을 안 해요? 공원은 공, 공장용지는 뭐로 한다? 장. 유원지는 왜 유라 라고 원을 해요? 유지. 유지는 유, 유원지는 원. 그 다음에 하천은 하가 없는데도 천입니다. 그래서 뭐로 한다? 차장천은. 요건 두 번째 글자로 통하지요. 이해되세요? 됐고. 자, 그래서 됐고.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이 몇 번이다? 2번이지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토지 등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입니다. 1번.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제명 앞에 추치라고 표시한 틀렸죠. 자, 여기 이거 봐요. 그 위에 그림 봐요. 그 위에 그림 보면. 자, 색인도 나오지요. 십자가 모양이 무슨 도? 색인도지요. 나 지금 눈이 어두워 그런데, 그게 파랗게,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몇 집원이에요? 8집원이지요. 현재 몇 집원? 8집원 보면, 자, 공공시 공공동이 뭐예요? 소재고. 지적도 제명 및 축적이 되는데, 관로 뭐 되어 있어요? 관로. 관로 좌표되어 있죠. 찾았어요? 좌표되어 있잖아. 관로 좌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봐요. 11번에 1번 한번 봐요. 지적도는 해당 도면의 제면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좌표라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좌표라고 표시합니다. 자, 뭐로 표시한다? 좌표라고.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2번 봐요. 지적도의 도각선 아래쪽에는 이 도면에서 뭐 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음. 맞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면적을 등록할 때, 우리가 이 경계점 좌표 측량한 면적을 토지대장 등록할 때는요, 제곱미터에 한 자리 맞죠? 자, 그 다음에 면적 측량은 좌표 면적에서 맞고, 자, 그리고, 자, 3번이죠. 여기 지금 무슨 등록부예요? 경계점 무슨 등록부? 좌표 등록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이게 지금 좌표가 뭡니까? 실제 글이 그대로잖아요. 실제 글이 그대로니까 정밀성이 높아요, 떨어져요? 정밀성은 높지요. 자, 정밀성은 높습니다. 정밀성은 높은데 이거 전국도에 비치해요? 필요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이지. 근데 그 필요한 지역이 농촌지역, 산간지역이에요? 도시개발지역이에요? 도시개발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걸 의무적으로 비치한 지역이 있죠. 두 지역이 있죠. 어느 지역이에요? 축척 변경지역과 지역과 또 뭐다?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지요. 자, 축척 변경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뭐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비춰야 됩니다. 자, 뭐로 비춰야 된다? 의무적으로 비춰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요. 이것은요. 이 좌표 실제 글이 그대로잖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려니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것은 반드시 뭐도 뭐와 같이 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같이 비치합니다. 자, 한 세트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것은 반드시 뭐와 뭐도 같이 있다? 토지대장과 무슨 도? 지적도도 같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됐고. 자, 그러니까 자, 봅시다. 맞죠? 맞고 답이 1번이 틀렸지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13번, 14번 같이 봐도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를 예, 복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냈죠. 자, 무엇에 관한 것? 지적공부 뭐에 관한 것? 복구에 관한 거죠. 지적공부 뭐에 관한 것? 복구에 관한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공부 있죠? 여러분, 지적공부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여덟 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 뭡니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 요게 여덟 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공부도 아니다. 아니지요. 그럼 이 지적공부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보관한다? 지적서고에 보관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느 구청에 보면, 지하에 보면 지적서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장 이런 걸 보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청에서 뭡니까? 불이 났습니다. 자, 화재가 나서 이 지적서고에 보관된 것이 멸실했어요. 자, 멸실하면 여러분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돼요? 복구 안 해야 돼요? 복구해야 되지요. 그러면 복구 어떻게 하냐 봅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데요. 이게 주의할 것은요. 복구할 때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승인 가는 거 있죠. 이게 필요 없어요. 승인한 말을 붙으면 다 틀려요. 자, 소관청이 복구하니까 뭐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O다 X다. X입니다. 승인 나오면 다 틀려요. 자, 뭐 나오면? 승인 나오면 다 틀립니다. 그럼 복구할 때는요. 여러분 복구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크게 봐서 뭡니까? 토지 표시의 자료나 자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유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되죠.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 있죠. 옛날에 내가 발급받은 뭡니까? 청량 결과도라든지 복제된 지적공부라든지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임야대장 등본이라든지 이런 게 복구 자료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잘못 복구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자료는 뭐와 뭐에 한정합니까?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문에 한정한다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고 복구 자료가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자료가 안 되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나 계획 확인서 이런 거 안 되고요. 근데 복구 자료에 뭡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되지요. 이건 됩니다. 자, 이거 안 되고 그다음 뭐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것들은 다 복구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문제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거나 훼손됐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문. 맞죠? 맞고. 토지동 결의서는 뭡니까? 복구자료 된다. 맞죠? 맞고. 자, 복구 자료에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의 면적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측량한다겠죠. 맞고.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런 말 없어요. 통지한다 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지적소관지 복구하는 거지 통지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답이 몇 번?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봐봐요.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딱 보면은요. 1번하고 5번하고 3번은요. 책에 나와 있고. 그럼 이걸 2번하고 이제 옛날 시험 칠 때 4번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복구 자료는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감으로 찍어야 돼요. 부동산 종합증명서하고 또 4번은 뭐였어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 아니에요. 그 계획은 뭡니까?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구는 지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지니까 계획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계획이 복구 자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뭐가 된다? 답이 몇 번? 4번이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16번. 요 두 개 한번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있죠. 1번, 이게 참 틀리기 쉬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였지요. 지적공부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는 뭡니까? 자, 관할, 그 책에 있죠.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구청장이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여기에 영구히 보존하지요. 영구히 보존합니다.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영구히 보존하지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 바이러스가 먹거나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날아갈 수 있죠. 날아갈 수 있으니까 요걸 뭡니까? 복제해서 있죠. 복제해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요. 누가 합니까? 누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국토, 복제해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요건 책 1번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또 이거 한번 봐요. 근데 여기서 봐요. 요 정보 처리 시스템 통한 열람동본 있죠? 열람동본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요게 열람동본에서 이게 뭐가 틀리기 쉬우냐면, 여기 보면 지적도나 무슨 도는 제외한 데 대해서요.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자, 시도지사나 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뭡니까? 읍면 동에 장에게 할 수 있죠. 읍장, 면장, 동장 당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열람동무는 뭐는 제외하고? 지적도와 무슨 도는 제외하고?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성동 동사무소에서 있지요. 서초구 방배동에 토지대장을 바로 발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발급됩니다. 바로 발급돼요.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근데 나성동 동사무소에서요. 서초구 방배동에 지적도 있지, 임야도 있죠. 바로 발급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는 뭐라 하냐면, 이 동사무소에서 뭐라 하냐면요. 문자가 가면은 뭡니까? 찾아가라 해요. 정말 이해돼요? 지적도 임야도는 그림이니까 아직까지 전설하고 완벽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도와 무슨 도는 제외된다? 지적도나 무슨 도는 제외된다?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그거 주의 좀 하시고.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한번 봐요. 지적소관청은 해당청사에 지적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지적공부 있죠? 원칙은 반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반출이 안 되는데 어느 때 반출이 돼요? 어느 때? 예외적으로 반출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두 가지 있죠. 전쟁,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나 누구의 승인을 받았을 때, 대도시 시장의 뭐를 받았을 때, 승인을 받았을 때 반출되지요. 자, 전쟁,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뭐를 받았을 때, 승인을 받았을 때는 뭐가 된다? 반출이 됩니다. 됐죠? 됐고. 자, 됐고. 자, 그래서 맞고. 자, 1번, 2번 다 맞고. 3번 한번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번 치고요. 지적공부를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맞죠? 4개 자료. 그럼 요청을 받은 결정에 응해야 됩니다. 자, 4번은 맞고요. 자, 그 4개에서 봐요. 5번 한번 봐요. 복구할 때는 승인을 받은 데 되어있죠. 제가 아까 제가 복구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요.
없다겠죠. 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나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 그런 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16번 앞으로 볼게요. 부동산 무슨 공부 나와요? 종합공부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잠깐 브리핑하고요.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는 일단은 지적공부예요 지적공부 아니에요? 아니지. 8가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요. 8가지에 지적은 토지에 관한 거 아니에요. 8가지가 뭐예요? 아까 우리 했잖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폐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 8가지잖아. 그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요. 근데 이 정부에서요 이 부동산 정보를 왜 만들었냐. 자 앞에 거는 다 토지에 관한 거 아니에요 지적공부는. 근데 이건 토지뿐만 아니라 뭐예요? 건물에 관련된 것도 한꺼번에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문제집은 없는데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인데 자 뭘 등록하냐 볼게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는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네 번째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요 부동산 가격은 토지 가격이 있고 무슨 가격이 있어요? 건물 가격이 있죠. 토지 가격은 요거 토지 가격을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토지 가격은 실거래 가격을 등록해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게 실거래 가액이 아니고요. 실거래 가액이 아니고 뭐를 등록한다? 개별 공시지가를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동산 권리예요. 다섯 번째는 무슨 권리다? 부동산 권리예요. 그럼 여기 잘 봐요. 잘 봐요. 이 부동산 권리는 뭡니까? 역시 토지 권리, 건물 권리지요. 토지 권리, 무슨 권리? 건물 권리.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여기 토지, 토지 다 나오죠? 요걸 좀 주의점 해야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의 이용과 규제는 나오는데, 건물의 이용과 규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의 이용과 규제는 나오는데, 건물의 이용과 규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있죠. 공부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에 열람등본 있죠. 열람등본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지적소관청 또는 업 면동의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의 좀 할 것은 복제하는 거 있죠, 복제. 우리 아까 정보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은 누구한테 했어요? 방금 했잖아.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했잖아. 누가? 정보 시스템 복제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부동산 복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자,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 복제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16번 1번 한번 봅시다.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정보를 관리 운영한다. 맞죠? 맞고, 방금 했잖아. 맞고.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며 부동산 정보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복제해서 정보 관리 운영한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맞죠? 맞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내용을 통제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뭐예요? 토지 표시와 건물 표시죠. 자, 무슨 표시? 토지 표시와 건물 표시예요. 건물 표시가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되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지적소관청 고치는 게 아니고요. 건물 표시를 관리하는 기관 있죠.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뭐 해줘요? 통지를 해서 거기에서 고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왜 틀렸어요? 지적소관청은
바로 등록상을 증정한 데 있죠. 소관청에 등록한 게 아니에요. 자, 그걸 관리하는 기관에 뭘 해서? 통지를 해줘서 거기에서 고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5번 한번, 옆에지 5번 한번 봐요. 옆에지 5번. 그 3번의 질문의 답이 옆에지 5번이에요. 5번 한번 봐요. 옆에지 5번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등록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며 또 그 등록기관을 관리하는 데다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죠. 그 기관에서 정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옆에 3번에 틀린 이유가 뭡니까? 17번에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다 맞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여러분 20페이지 할게요.